여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지역이겠죠. 꺼려하는 지역. 자, 꺼려하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요 동부권입니다. 사실 이 동부권은 사람들이 많이 꺼려했던 지역입니다. 이 베드타운 형식으로 구성이 많이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도 서울시 안에서 가장 최하위로 달리고 있는 지역이 마찬가지 동부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저평가되어 있던 곳들이 이제 아마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그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가운데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유망 지역입니다. 광운대역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광운대역 뒤쪽에 3호 미륭 미성,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미미삼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뒤에는 또 3호 4차 아파트도 있죠. 여기가 지금 20평대 기준해서 지금 매매 금액이 한 5억대, 네, 한 5억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어요. 5억대.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전세 금액은 한 1억대 후반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의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요. 꽤 많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뭐이 미미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한 단지죠. 그리고 이제 통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3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로 형성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운대역으로 개발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이 민자역사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할 거고, 지금 광운대역 민자역사 부근이 있습니다. 이 부근과 이 밑에 이 물류센터와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통합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따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요 지금 개발권 때문에 약간은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코레일이 1년씩 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계약이 아닌 단기, 1년씩 단기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운대역 주변으로 해서 뭐저 GTX 환승 구간, 환승 센터도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또요 주변에 이제 또 49층에 초고층 또 이제 단지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500세대의 이 주택 단지들도 이쪽으로 쭉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운대역 앞에 이 조금 분위기에 맞지 않는 좀 클래식콜을 또 건립한다라는 또 계획이 있습니다. 자, 광운대역이 예전에 또 성북역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기억엔 저도 어렸을 때 광운대역 주변에 살아서 성북역이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예전에 막 무궁화 뭐 이런 기차도 막 타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지금 가보면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역명만 지금 좀 바뀌어 있을 뿐이지 그대로다. 그래서 물씬 아직까지도 예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운대역에서 이제 석계역까지의 이 거리가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한 도보로 이용하면 한 15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 그래서 광운대역에 이제 GTX C 노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KTX도 예정되어 있고, 또 1호선 다니고 있고, 또 경춘선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유망한 이 역사로 아마 탈바꿈이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운대역 쪽에 사실 아파트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노원구 월계동이에요. 그래서 노원구로 들어갑니다. 근데 석관동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원구 월계동이고요. 뭐 여기 현대 뭐 아파트도 있고, 또 석계역 쪽에 가시면 또 그랑빌도 있고, 또 두산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구축으로 진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이 가운데 이 재건축 단지가 만약에 신축으로 도래한다면 엄청나겠죠.
그리고 이제 광운대역에서도 6교로 이제 미미삼까지 또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드도 이번에 또 새롭게 단장을 했죠. 그래서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드가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 이 대기업이 들어왔다는 거는요,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있어요. 그 개발권들이 분명히 향후에 입지적으로 분명히 좋아질 지역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단지로 아마 구성이 될 거다. 될 거다. 지금도 이 미미산 가시면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 물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뭐 2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25평 기준이죠. 그때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금액이 조금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 뒤에 3호 4차라고 있습니다. 3호 4차. 아마 단독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여기 또한 레버리지 한 3억 정도면 가능해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다. 그리고 사업성이 나쁘지는 않아요. 사업성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은 편이고 오히려 사업성으로 보시면 저기 창동이랑 노원 쪽보다는 요 미미삼이 사업성이 조금 더 좋다. 대지도 조금 더 높고 용적률도 조금 더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운대역,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망한 단지가 어디 있죠? 유망한 단지. 네, 자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창동 노원이 있습니다. 창동 노원. 뭐 여기는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죠. 진짜 지금은 너무나도 이 오래된 이 주공아파트 촌이죠. 그죠? 아파트 촌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대규모로 분명히 재건축을 일으켜서 대규모 탈바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3개 주공만 하더라도요. 요 단지수 아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약 3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대단지죠. 그죠? 이 서울에서 이 대단지의 재건축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목동과 상계동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적률이 한 100%대 한 중반, 후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업성이 그닥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워낙 소형 평수대로 만약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유망되고 그리고 워낙 대규모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유망지역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창동역과 노원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의 연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계성. 그리고 지금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부도로 인해서 멈춰져 있던 이 민자 역사를 아마 재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 공정 상태가 한 28%, 29%, 약 30%도 안 될 정도의 지금 이 공정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이죠. 그죠? 네. 아마 좀 이제 조만간 민자 역사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창업 시스템으로 해서 육성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 49층의 업무단지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분명히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창동역에 GTX C 예정에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아레나 이 농협마트, 농협 파나로마트 건너편에 이제 아레나 돔구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이 아레나 지금 사실 콘서트 특히 뭐 K-POP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뭐 K-POP 콘서트나 아니면 또 뭐 이런 개최 뭐 이런 것들 콘서트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진행되죠? 보통 올림픽공원에서 진행이 되죠. 아니면 저기 고척이나. 근데 이 동북권 배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이 동북권에 굉장히 문화 관광 시설이 굉장히 취약하죠. 이 곳에. 이 관광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취지의 이 아레나 돔구장을 건립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GTX 타고 요 K-POP 콘서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사업으로, 문화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취지에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탈바꿈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얻는 단지는 창동 3단지와 창동 19단지이다. 뭐 이 둘 중 다 굉장히 유망 있는 단지예요. 좋아요. 근데 창동 3단지가 세대수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창동 19단지는 요 동부간선도로랑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근데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이제 지하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위로 이제 수변공원이 이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19단지가 좀 더 유망 있어 보여요. 그리고 마찬가지 역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노원역을 보시면 요 차량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 차량 기지. 여기랑 이제 뭐 면허 시험장도 있고요. 이곳에 지금 이 배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이 동부권에 코엑스 일자리를 창출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엄청난 기업 단지로 아마 탈바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드타운이었던 이 곳이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노원과 창동은 이 특징이 굉장히 다르다. 노원 쪽은 일자리, 그리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창동 쪽은 이제 문화와 관광 사업으로 육성할 거고, 그래서 조금 개발은 같이 비슷하게 하겠지만 조금 다르다. 특징이 다르다. 그리고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 차량 기지가 몇 있죠. 근데 유일하게 차량 기지 이전이 확정된 곳은요, 창동 차량 기지밖에는 없습니다. 저기 남양주 진접에 현재 지금 4호선이 공사 중에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제 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개통 예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까지 그 이전이 확정이 아예 된 거고요. 근데 뭐 지금도 뭐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아마 GTX가 들어오는 시점에 같이 일자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탈바꿈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상계 주공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뭐 14단지도 좋고 그리고 이제 10단지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3단지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호가가 높은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단지는 상계 7단지 쪽이죠. 지금 7단지는 사실 다른 단지에 비하면 용적률이 높아요. 그리고 대지 지분도 조금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원역 지금 몇 호선이죠? 여기 이제 7호선과 그리고 또 몇 호선이죠? 7호선과 4호선 더블역세권 위치하고 있고 이쪽이 전부 다 이 상업과 업무 시설들이 이제 좀 밀집되어 있어요. 상권이 다 밀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계 7단지가 그만한 상권의 흡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이쪽에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7단지가 지금 좀 높다. 근데 만약에 분양을 받는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조금 결여되는 7단지 쪽보다는 요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매매 금액이 한 7억 정도 나와요. 7억 정도. 30평대 기준 7억. 20평대 기준 한 5억대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한 3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기 광운대역 쪽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평수에 30평대에 7억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아총설 그리고 요 뭐 대림 아파트 그리고 이제 뭐 상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뭐 거의 7억에 육박하죠. 그죠? 여기는 뭐 다 재건축이 안 되는 용적률이 뭐 300%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고 뭐 연식도 20년이 훌쩍 넘어간 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북한 저기 어디예요? 여기
북한산 아이파크, 여기가 이제 대장입니다. 창동에. 2000세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30평대 7억 나오는데 엇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이 개발 호재가 여기 이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 안에서도 흡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망하다. 개발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뭐 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요 일대 만약에 이제 소형 주택 다세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속에 다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사막에서 이제 바늘 찾기 그리고 오아시스를 찾는 격이나 다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좋다. 좋다. 그래서 괜찮은 유망한 단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이끌 부동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비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선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차량 기지 이런 혐오 시설 이런 혐오 시설의 이전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역적 입지가 탈바꿈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런 소형주택 다세대 단독에서도 굉장한 공시지가 상승률이 예견이 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압력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붙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규제가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독이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에서는 이 택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비사업으로 공급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을 지금 규제가 들어가서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서 어때요? 가격이 주춤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후분양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떻게 돼요?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의 속도를 늦추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공급 물량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건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 그래서 아마 다음 정권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요 분명히 서울시에선 지켜봐야 할 이 사업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언젠간 신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념 있게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규제가 들어가지 않는 아직까지 안전진단도 통과가 되지 않는 이런 재건축 단지들을 오히려 좀 더 유망 있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